어둠 속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사자무리. 버팔로가 사자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궁지로 몰린 버팔로. 20m 이내에 시야에 있고 200m 이하로 추격전을 하는 전형적인 고양이과의 동물입니다. 먹이의 목을 숨이 막힐 정도로 물고 당겨 숨을 끊습니다. 사냥이 어렵기 때문에 종종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합니다. 크고 잡기 어려운 먹잇감이라면 잡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동 사냥은 성공률을 높입니다. 사자가 버팔로를 잡습니다. 사자에게서 간신히 도망친 버팔로. 사자는 중간이나 크기가 큰 먹이를 선호합니다. 먹이의 예로는 버팔로, 영양, 얼룩말 등이 있습니다. 죽은 버팔로. 버팔로 떼가 사자들을 위협합니다. 꼼짝도 하지 않는 사자들. 수컷 사자는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갈기와 몸집이 커 암사자보다 사냥 시 눈에 잘 띄고 사냥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컷들은 주로 암컷들의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사자는 일반적으로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째로 목표로 한 동물이 뒤를 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숨거나 뒤를 쫓지 않고 큰 먹이를 노리다 전략적으로 공주로 몹니다. 살고자 발버둥 치는 버팔로 사자들이 놓아줄 리 없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보팔로 수컷은 지배적인 지위를 사용하여 암컷이 사냥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컷 사자의 사냥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Ja. Die andere leeuw die komt er ook aan. Oh, dit is echt briljant. 눈앞에 먹잇감이 있지만 가까이 다가가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 마리의 사자가 붙어서야 사냥에 성공합니다. I know.